이번 시간에는 리니지W의 새로운 아레나 던전 활용의 둥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의 둥지는 매일 이용이 가능한 신규 아레나 던전으로 활용 발라카스가 봉인된 곳인데요. 발라카스가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두루가 가문과 함께 발라카스의 권속과 전투를 치르게 되는 곳입니다. 활용의 둥지는 난이도별로 총 7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낮은 난이도인 녹아내린 해안가부터 가장 높은 난이도인 활용의 둥지 정상까지 많은 용사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아레나 던전입니다. 그리고 오직 활용의 둥지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들도 다수 추가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또한 강력한 광역공격을 하는 신규 보스 몬스터 피닉스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피닉스는 피닉스의 숲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피닉스를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다음과 같은 신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공략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의 둥지에는 일정 시간마다 활용의 비석이 무작위로 등장하는데요. 활용의 비석 주변으로 군단장 아로군 등 활용의 군세가 출몰하며 처치 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활용의 둥지 내 일부 구역에서는 활용의 열기 디버프가 부여되는데요. 이는 활용의 진주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해제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니지W에 새롭게 추가되는 아레나 던전 활용의 둥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활용의 둥지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들을 획득해보시기 바랍니다.